네, 키움 모닝 노트 이어집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네, 이번에 그만둔 줄 오셨네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퇴사하신 줄 알았어요. 서상현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별일 없으셨죠? 별일이 없죠. 그냥 바쁘셨던 거죠? 네. 네, 그렇겠죠? 네, 우리 저희 그 채팅창도 그렇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기다렸어요. 맞아요. 네, 설마요. 진짜요? 내가 볼 때는 뭐 알맹이는 없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래도 이 푸근한 얼굴을 우리 기다렸 지금 뭐 보고 싶었다고. 살이 좀 빠져서 빠져가지고. 빠진 거예요? 그래요? 왜 그러세요? 예뻐지신 것 같아요. 안 나오시는 동안 장은 좀 올랐어요. 그죠? 미국장 특히. 그러게요. 지난밤에도 좀 많이 올랐고. 기술주가 확 튀었는데, 그에 대해서 뭐 애플에 대한 기대감이다. 또는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다. 아니면 이제 그 쇼패팅 했던 것에 대한 스퀴즈였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궁금해요. 다 그렇습니다. 다요? 네.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네. 하나씩 풀어봅시다, 그러면. 일단은 이게 보면 우리 그 연휴 기간부터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죠.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가끔씩 이렇게 툭툭 빠진 적이 있어요. 이렇게 빠진 적은 왜 그러냐면 별거 없습니다. 추가 부양책. 부양책.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 왔었던 게 유동성이었는데 유동성의 두축.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그 미 연준. 연준의 유동성이었고 두 번째는 정부의 유동성이었잖아요. 네. 근데 연준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6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경고를 해왔었고 특히나 9월 달에 그와 관련돼가지고 이제 뭐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해서는 좀 신중함을 표명하는 그러니까 유동성을 이끌어왔었던 축, 두 축 중에 하나가 일단은 멈췄고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높았죠. 이것마저도 없으면 시장은 당연히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랬는데 계속 그 부양책과 관련돼 가지고 트럼프가 갑자기 또 이상한 소리도 하고 그랬다가 다시 또 이상한 다시 돌아오고 막 그런 식으로 난리가 났었죠. 레이스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뭐 1조 8천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커들러가 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민주당이 지금 제시한 2조 2천억 달러보다도 더 많은 부분들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트럼프는 협상을 중단시켰는데 물밑에서는 계속적으로 가면서 민주당 안으로 넘어가는 이게 뭐냐면 대선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15일 날 그래서 애톡쇼에서는 대선과 관련돼서 제가 나와서 대선의 ABC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15일에요? 네. 네. ABC까지 마실 거예요? D까지 하실 거예요? D는 좀 그렇고요. ABC까지만. 알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일단 추가 부양책이 만약에 이제 멈출 경우에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은 그동안 유동성이 올라왔다라면 이게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되거든요. 2009년도에 그랬었거든요. 2009년도에 금융위기 때문에 유동성을 어마어마하게 풀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다라면 그 뒤에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좀 더 올라갔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냐면 실적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보면 이게 보면 대형 기술주만 폭등을 했죠. 네. 근데 이제 우연찮게 이쪽 금융주들도 같이 올랐어요. 그럼요. 당장 오늘 저녁부터 이제 JP모건을 시작으로 해서 공식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이 공식적인 실적 시즌이라는 거는 다우 30 종목 있잖아요. 네. 다우 30 종목 중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 실적 발표하는 첫날. 그게 이제 공식적인 실적 시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가 이제 미국의 공적인 실적 시즌인데 자 보면 하나하나 볼게요. 이 애플이 폭등을 했습니다. 애플이 왜 폭등을 했냐면 그 지난주부터 이제 후반부터 애플이 계속 상승을 했었어요. 왜냐면 13일 날 오늘 신모델. 오늘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이제 새로운 아이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애플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이폰 6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다. 왜냐면 5G로 바뀌니까. 네네. 아이폰 6는 뭐였죠? 아이폰 6? 그 뭐 디자인 바뀌고 뭐 저쪽으로 해가지고 좀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자인도 이제 지금 약간 둥그렇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뭐 아이폰 4나 뭐 그 가장 이뻤던 그 각으로 돼 있는 그걸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니 광선검이 나와야지. 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것만 가지고 올라갔다라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정말 많은 아이폰 매니아들이 이제 돈을 싸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 아이폰 XR 나올 때 가격이 다운됐었어요. 네. 예상보다 한 100달러 정도가 다운됐었기 때문에 가격 부담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라는 기대에 섞인 것들도 있어서 지금 대체로 예상하는 가격대는 어느 정도예요? 그때 699달러에서 뭐 천 몇 달러? 천 몇백 달러 정도까지는 보고는 있는데 뭐 그렇죠. 1200달러대? 그러면 한 100, 한 4, 50만원? 네. 이제 뭐. 근데 모든 저기 그 저 그 이 휴먼 인디케이터 중에 서팀장님도 있잖아요. 삽니까 안 삽니까 이번에? 이제 바꿀 때 된 것 같은데 폰? 사야죠. 오케이 알았어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번에 상당히 이번 이제 나오는데 문제는 10월 중후반부터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좀 일부 품목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생산 지연 때문에 11월 중후반에 나온답니다. 예, 제가 살려고 했던 그런 폰들은 11월 말에 나오는데 아 이번에 공개는 하지만 그때 일부가 또... 이제 그 좀 지연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모델별로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그렇게 되면 이제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이 부각이 네네. 되면서 폭등을 합니다. 그럼 그거 사러 미국 갑니까? 우리나라가 1차 출시국 트럼프한테 전화해야죠. 보내달라고? 네. 거기까지 아니 팀쿡한테 얘기해야지 트럼프한테 전화를 해. 팀쿡은 전화 안 받아요 요즘에. 알았어 알았어. 행사 준비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급등을 했잖아요. 아마존이 왜 튀었냐면 프라임데이. 프라임데이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매출이 급증할 것이다 라는 기대에 섞인 것들도 있고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고객 등의 35% 정도가 이번 프라임데이나 연말 쇼핑 시즌을 연말 쇼핑 시즌에서 아마존의 이용을 크게 늘릴 거다라고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아마존의 실적은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올라갔고요. 플랫폼이 저기 아마존 말고도 또 유명한 게 또 있어요? 그 뭐 이쪽 이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말고 트위터. 트위터가 어제 5% 뛰었어요. 트위터가 뛴 이유가 뭐냐면 도이체방크가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온라인 광고 시장이 크게 증가할 거다. 근데 이제 그게 좀 말이 안 맞는 게 온라인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여행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그쪽이 지금 엄청나게 위축돼가지고 광고 수익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는데 의외로 이제 그와 관련돼서 그와 관련된 산업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트위터가 그래서 뛰었고 당연히 페이스북이나 알파벳도 그래서 뛰은 거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 클라우드 수익 그 다음에 엑스박스 이제 신규 출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적 좋아지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실적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야 그러면 애플의 부품주들도 같이 뛰어야 되는데 애플의 부품주들 보면 이제 커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 같고 뭐 스카이워크라든지 아날로그 디바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1% 내외 상승을 했어요. 상승폭이 좀 제한됐죠. 네.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베 그 같이 뛰면 온라인과 관련된 기업들이 뛰어잖아요. 이베이 같은 경우는 빠졌어요 오히려.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그 지난주 지지난주 정도부터 갑자기 또 나왔던 뉴스가 지난번에 이제 소프트뱅크와 관련돼 가지고 주식 콜옵션 매수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쪽 거래량이 또 다시 급증을 하고 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이 미국의 옵션 만기일인데 그걸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관련된 수급도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거기다가 또 이제 뭐 금융 섹터나 이런 것들도 실적이 뭐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가 좀 높아지면서 올라갔고 펩시코라든지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당연히 실적 개선 기대 때문에 올라갔고요. 자 종합을 해보면 미국 증시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쭉 올라갔는데 장중한 때 나스닥은 3% 넘게도 상승을 했었고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몇 가지를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실적이 좋아지는 거 네, 두 번째는 수급적인 요인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좀 봐야 하잖아요. 어저께 중국 증시도 폭등을 했죠. 네. 중국 증시가 그 지난주 금요일날 개장을 하고 나서 폭등을 하고 어제도 급등을 했어요. 그 요인은 뭐였냐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그 연휴 기간에 그 항공기 이용객 수가 원래 예상치가 YY로 10% 플러스였는데 17%.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내 여행객 수 있잖아요. 네네. 그게 폭증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 증가 뭐 이런 것들 거기다가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 공무원하고 은보감이 쪽에서 금융색 금융주와 관련돼서 보험과 관련돼서 뭐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풀어주는 이게 정책적인 요인에 의해서 항공기 이용한 지 실적이 YOY로 늘었단 말씀이죠. 네네. 그러면은 지금이 그 10월 달이니까 아, 당시로 보면 이제 그 우한 지역에 그 코로나가 번지기 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연휴 기간 있잖아요.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작년 동기 대비 이제 증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중국 증시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걔네들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그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가장 한마디만 딱 뽑는다라면 결국은 실적으로 실적. 그리고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에서 펀더멘털 시장으로의 전환하는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그 잠정 실적 발표된 기업들을 보면은 서프라이즈가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전방에 좀 확산되느냐 하는 거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좀 더 지켜봐야죠. 다음 주 정도에 그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네. 우리나라도 진행이 되잖아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얼마만큼 좋아지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이제 이 시간 통해서 쭉 이야기했을 때 보면은 CT도 오늘 밤에 같이 발표하죠. 제이피모건하고 CT 실적을 좀 발표할 텐데. CT도 CT지만 이제 웰스파고라든지 뭐 이런 쪽이 더 중요하고요. 웰스파고도 지금 모기지 쪽이 많이 걸려요. 네네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얘네들이 실적이 잘 나올 수는 있는데 향후와 관련돼 가지고 꼭 그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웰스파고 CEO예요. 항상 실적이 잘 나왔다가 그래서 상승해서 올라가다가 웰스파고 CEO가 또 이상한 소리를 매번 했어요. 앞으로는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쫙 빠지고 막 그랬었기 때문에 일단은 웰스파고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뭐 JP모건이나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투자 은행들이니까 뭐 여러 가지 좀 다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중국 증시나 미국 증시가 올랐어요. 이건 좋아요. 우리나라 투자 심리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부분은 결국은 얘네들이 실적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럼 지금까지 그 이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왜 우려를 했던 거죠? 3분기 실적 별로 안 좋아요. 예상치가 워낙에 낮기 때문에 좋은 거고요. 미국도 보면 지난 2분기 때 YOY로 -31.6%고요. 이번 2분 그 3분기도 YOY로 -21%예요. 더 나아가서 내년 그 올해 4분기도 -14%. 올 한 해 전체로 보면 YOY로 -17%예요. 실적 장애라면 그런 걸 반영해야 할 텐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고 유동성이라든지 내년도 실적을 끌어와서 이제 장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상 최고치 그렇죠. 수준에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그 대형 기술주 때문에. 그리고 S&P라든지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다우도 올라가는 이유는 그 애플 때문에. 애플이 세계 지수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6%가 폭등을 해버리니까 전체가 다 같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 아, 한 2분 정도만 D-20 아니에요. 대서? 판세. 그거 15일날 자세히 말씀드리고 30분 동안 제가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라도 좀. 지금 현재 바이든 승리가 가능성이 높은데 의외로 지금 현재 그 11월 3일날 그 실제 현지 투표에서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건 그날 들어야 되겠네. 근데 간밤에 보니까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몇몇 경합주라든지 이런 데 막 거의 그 쌍욕을 했던데. 그게 뭐냐면 이제 뉴욕주 같은 경우는 go to hell 뭐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다 찍을 거다라고 하면서 그것도 이제 자기 표로 바꾸고 뭐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기는 걸로 만들어가지고 그 했던데 전방위적으로 다 날렸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부분들 같은 경우는 15일 날 전체적으로 시나리오부터 해서 그 수혜 종목들 그 다음에 내년도 그 초반 네네. 움직임까지 1월 20일 날이 취임식이니까 그 이후 정도까지에서 움직임을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네. 좀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찾아봐도 됩니다. 15일 날 얘기한다고 하셨는데 야, 자기 얘기만 들어보냐? 네, 트럼프하고 제가 화상 통화를 해가지고 알았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날 화상 통화를 같이 연결을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아, 근데 거기 새벽이라서.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트럼프가 안 나오고 도란프가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키움 모닝노트 서상현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사카 거래소 오픈 기념 수수료 할인 이벤트. 키움에서 미니 니케이 225 선물 거래하고 수수료는 100엔만 내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